네, 오늘의 점상입니다. 현재 양대 시장에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우세한 모습인데요. 이 가운데서 오늘은 신규 상장주의 강세 외에는 상한가 종목은 없고요. 미코바이오메드가 27%까지, 큐라티스가 뒤를 이어서 올라가면서 제약바이오주의 종목별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장은 어떤 특징주를 통해서 시장의 특징을 완전하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만나보시죠. 네, 바로 특징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NEW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오징어 게임 시즌2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특히나 넷플릭스가 3분기 실적이 좀 후실적을 발표하면서, 오징어 게임2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장 초반에 이제 콘텐츠 OTT 관련주들이 강한 시세를 주고 지금 윗꼬리가 달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그동안 많이 쉬어갔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하방 경직성을 확보를 하고, 지금 최근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다, 이 정도로 좀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서 이 매물대를 소화를 하고,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나오면서 시세가 나온다고 한다면 추가 시세를 한번 기대해 볼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 어제 호실적 발표하고 상승했었는데 오늘 그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빠지는 이유는 이제 HBM 8단에서 12단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설계 변경에 대한 우려감,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주가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다음 주에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변동성이 좀 보일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지금 이러한 지금 현재 박스권 흐름에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만약에 주가를 지킬 수가 있다고 한다면 반등할 수 있는 여력도 있다라는 점, 특히나 최근에 이제 TSMC 호실적부터 시작해서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그리고 블랙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에는 AI 산업 자체가 뭔가 침체가 되거나 끝났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AI 랠리가 올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AI와 관련돼서 HBM은 사실 필수한 그런 부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오늘 사실 이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하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승 여력에 대한 부분들은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한미약품입니다. 오늘 한미약품이 그 국내 유일의 그 좌약이죠. 아이들이 쓰는 그 좌약인데, 좌약 해열제를 원래 판매 중단을 했었는데 지금 생산 중단한 이후에 지금 다시 한번 공급하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점이 좀 부각되면서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동안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들이 많이 움직일 때못 움직였었는데, 오히려 지금 오늘 다른 쪽으로 뭔가 이슈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동안 뭐 흐름 자체는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시세가 나오지 않았고, 이번에 좀 거래량 나오면서 시세가 나왔다라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겠고, 지금 1월 달에 전고점 라인이었던 이제 37만 7천 원 부근을 이제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겠고, 윗꼬리가 달았지만 오늘 그래도 37만 5천 원 부근 돌파를 시도를 했었다라는 점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비만 치료제라던가 다른 쪽으로 뭔가 추가적으로 부각이 된다고 한다면 시세 한번 기대해 볼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한국판마입니다. 한국판마는 이제 최근에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고지혈증 치료제로 알려진 페노피 브레이트가 이제 비만이라던가 당뇨 이런 쪽에서 좀 신부전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소식과 함께 지금 최근에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뭐 워낙 지금 강력한 이슈로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가 시세가 나올 수가 있지만, 또 그동안 짧은 기간 동안 많이 올랐던 만큼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주의하시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대우부품입니다. 대우부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이제 사업 자체가 전자부품 위주의 사업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자동차 전장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오늘 급등을 불러왔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사실 대우부품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매우 작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인 만큼 변동성이 클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뭐 크게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또 차익 매물이 나올 때도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좀 주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랩지로믹스입니다. 랩지로믹스는 사실 8월 달에 엠폭스 관련해서 시세를 냈다가 그 부분을 다 반납한 이후에 다시 한번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이유에는 이제 미국 IMD라는 기업을 인수를 확정하면서 이제 미국 쪽에 K-진단 키트를 공급한다라는 그런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시장 확대와 더불어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점이 부각받으면서 최근에 올라오고 있고요. 랩지노믹스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진단 키트 섹터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흐름이 다시 한번 반등을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점상 라이브 잠시 후에 오전 10시 이어집니다. 10시 시간대 유튜브 라이브 점상 시크릿 바이오주 대부분 강세 오늘장 전략은 이라는 주제 그리고 콘텐츠주도 역시 강세죠. 오징어 게임 2까지 가져갈 종목에 대한 엄선 전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주 콘텐츠주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10시 점상 시크릿 함께해 주시죠.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 그리고 개인 쪽의 현선물 매수 대응 이런 공격과 방어 속에서 일단 지수 하락하고 있는데요. 좀 더 보수적으로 좀 더 확인 이후에 대응하는 관망 전략 유리하겠다라는 점 금요일장에 확인이 됐습니다. 자, 오늘 장 마감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세요. 저는 마감 전략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